지난번에 제가 이 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수컷을 물고기 이 수컷을 제거하면 수컷을 제거해 버리면 이제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멸종합니다. 그러나 이 수컷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 예,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변경시켜가지고 그래서 유전자는 나쁜 쪽으로 변질이 돼서 암 유전자도 될 수 있고 치매 유전자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악령이 하는 일이고 그러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회복돼서 정상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멸종 위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렇죠? 암컷이라도 수컷으로 만들어서 멸종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100살이요 사라가 90세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아기를 절대 가질 수 없다. 그게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맞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 수준보다 어떻게? 인간 차원보다 월등히 높은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뭐 믿어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이제 믿으려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 뭐 하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가 없어도 하나님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물론 인간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자 선택을 해봐라. 나는 네 선택대로 하겠다. 네가 좋은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선택을 하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다음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것이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아시겠죠? 왜?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겠다. 오래 참고 기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인본주의적 치료가 있고 또 무슨 본주의적 신본주의적 치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그 애벌레 곤충이 잎사귀를 갉아먹지 못하게 소화 방해 물질을 생산하더라. 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여기 잎사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애벌레가 붙었다. 그래서 애벌레는 잎사귀를 먹어야 되니까, 잎사귀를 갉아먹고 있으면, 이 잎사귀, 갉아먹는 잎사귀 양쪽에 있는 잎사귀의 귀가, 아닙니다. 요 잎사귀가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해요.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한다. 즉,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먹어도 배 속에서 소화가 안 되도록 그런 소화 방해 물질을 분비한다. 이거예요. 잎사귀가. 그럼 잎사귀는 어떻게 이런 물질을 분비할까? 그 잎사귀도 다 현미경으로 보면 뭐예요? 네, 세포들이에요. 그럼 세포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그 유전자 가운데 여러 유전자들이 많지만 그 유전자 가운데 이 애벌레가 소화 못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희한해요, 안 해요? 희한해. 정말 희한해. 아니, 그러면 그 유전자는 누가 만들어 놓은 유전자요? 예, 잎사귀들이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 그 식물을 만드신 분이 그 유전자도 만들어서 잎사귀, 예.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다가 입력을 시켰겠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미리 뭐를 예견했다는 말입니까? 애벌레들이 잎사귀를 갉아 먹는다는 것을 예견을 했어요. 예견을 했어. 그래서 갉아먹을 경우에는 이 잎사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애벌레들이 배탈나게 하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식물의 유전자에 잎사귀 유전자에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서 입력해놨다니. 그 좀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다 뭐예요?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만드셨을 때 여러분이 암 걸릴 것도 뭐예요? 알았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알면, 알았으면 그거를 그냥 아, 애들이 암 걸리겠구나. 그러고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놨다고요? 암 걸려도 낫도록
마치 응?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었을 때 그 식물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응? 애벌레들을 배탈나게 해서 더 이상 잎사귀를 갉아먹지 못하게 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암이 생겨도 우리를 어떻게 그 암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지능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이 식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능이지 왜 이게 식물의 지능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식물 이런 거를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라 그런 거죠. 즉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와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아는 것 같아요? 식물이 아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의학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고 결국 이 기술로 또는 지식으로 하는 증세치료 차원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면 이 애벌레들이 이 잎사귀를 갉아먹고 나면 이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는 거야. 애벌레가 배탈남 그래놨잖아. 애벌레가 배탈남. 그 배탈남은 어떻게 될까요? 아고배야. 아고배야 하다가 잎사귀에 붙어있질 못하고 어떻게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를 먹어버려. 참 희한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더 놀라워요. 둘째 방법은 딱 이렇게 갉아먹으니까 이 양쪽에 있는 잎사귀에서 어떤 향기로운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공중에다가 아주 좋은 냄새를 뿜어. 여러분 글라디오라스라는 그 화초 있잖아요. 턱 만지면 어떻게? 냄새 팍 풍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냄새, 에이, 싫은 냄새. 그래서 벌레들이 와서 잎사귀를 먹으려고 그러면 탁,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그 냄새를 나게 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해서 팍 뿌린다고. 그럼 하고 더 이상 안 만져. 그러니까 식물이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향기로 물질을 이렇게 뿌리면 이 향기를 누가 좋아해? 말벌들이 맡아요. 좋은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날아와 보니까 뭐예요? 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애벌레를 말벌들이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뭐 식물이 작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상당히 바보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 수준, 그런 생각의 수준, 즉 인본주의적 수준의 생각을 시골 할머니 수준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골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서울에 손자가 있어. 근데 이제 손자가 그 아빠가 그 손자에게 아주 좋은 장난감 자동차 이렇게 하면 리모컨 돼가지고 손자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다. 시골 할머니가 손자가 보고 싶어서 이제 아들네 집에 왔다. 그 아들이 할머니 보여준다고 촥 하니까 할머니는 너무너무 신기해하네. 이 장난감 자동차가 자기 앞으로 쫙 오더니 쫙 돌아서 손자에게로 돌아가고, 와! 그 할머니는 뭐라고 생각해? 그 장난감 자동차가 지능이 있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를 조절하는 손자가 있는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장난감 자동차만 보고, 야, 그 장난감 자동차가 지능이 있네. 똑똑하네. 이러고 있는, 지금 과학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신본주의적으로 이걸 보고, 아, 하나님이 식물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저렇게 말벌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생산해서 식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과학자보다 훨씬 더 뭐예요? 차원이 높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현대의학계에서 생각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그 하나님 차원, 영적 차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도 이렇게 돌보세요. 예? 이렇게 하찮은 식물도 이렇게 잎사귀 하나도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예,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응? 하물며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의 피는 백합화를 바라. 사실 백합화, 성경에 백합화를 보라는 말은 그 첫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는 백합화가 아니고, 그 중동지방에 가면 사막지역에 아주 흔히 피는 들꽃이에요. 그거를 번역을 잘못해서 그냥 백합화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흔해 빠진 저 들꽃들을 봐라. 이제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저 흔해 빠진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냐? 그게 아니다, 이거. 나는 무조건적 사랑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모든 생명을 가진 저 흔해 빠진 들꽃도 내가 생명을 줘서 돌보는데,
그 유전자들을 조절해서 내가 돌보고, 그 들꽃 잎사귀에 벌레가 붙으면 그것도 내가 알아서 처치해 주는데, 왜 너희들은 병 걸리면 인간에게만 의존하느냐? 그렇죠. 인간의 기술. 그거 가지고 유전자가 회복이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 생명을 이렇게 나무 잎사귀에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를 조절해서 내가 이 잎사귀를 보호해 주듯이 왜 너희를 보호해 주지를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정말 옳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종교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우리 선생님 그럼 강의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정말이에요. 이제 저렇게 실제로 재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러면서 뇌 세포의 재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이 치매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보고, 과학적인 보고는 지금 영국에서 발견되는 그 란세트라는 유명한 의학 논문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과학적으로 확실히 이 치매 환자가 회복되었다. 라는 보고가 한 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경우냐고 하면 이제 그 이 남자가 화가예요. 그런데 여자가 부인이 어떻게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술만 먹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서 치매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어. 이제 그런데 여자가 3년 후에인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정말 옛날보다 더 남편을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 남편을 그림을 그리도록 다 준비해줘서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름다움에 다시 집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예. 그러면서 부인이 다 사랑해주고, 남편은, 부인도 돌아와서 좋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다시 집중하고 하니까, 알파파가 될까 안 될까? 예, 알파파가 쫙. 그래서 치매가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그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그런 놀라운 현상은 하나님이 유전자의 그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그 이 얘기의 뜻을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받아.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다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 이거는 그 당시 조건적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지질이도 뭐예요? 지질이도 복도 없고, 그렇죠? 지질이도 복도 없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자?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장님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 누구의 죄가 많아서? 부모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뭐 장님인데 자기 죄 때문에 장님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2절.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모른 때야. 모른 때니까 이 제자들마저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이게 지은 죄가 많기, 누군가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고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를 보여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를 보여줘야 돼. 예.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예 그런 걸로 뭐예요? 전제하고 나에게 그렇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절대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신 분들이 제 같은 이런 생각으로 번역을 안 하고 죄 때문에 벌 받았다는 식으로 이 번역자들도 뭐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이 참 껄끄러워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죄 때문에 내가 저주한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환자에게 이 서자 빼야 돼. 이 환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렸습니까? 무슨 죄로 걸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내가 벌 준 것이 벌져서 네가 암에 걸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뭐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너한테 어떤 일을 하는,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네가 암에 걸린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문제는 네가 뭐예요? 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도 내가 벌레 먹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데 내가 너를 왜 보호해주지 않겠냐? 왜 치유해주지 않겠냐? 그거를 보여주려고 네가 암에 걸렸다. 네가 암에 안 걸렸다면 그거를 보여주기가 좀 힘들었다. 그렇잖아요. 암에 안 걸리면 사람들 뭐예요? 룰루랄라 또 여전히 오늘도 삼겹살 먹고 우리 저기 장현순 씨가 이 삼겹살 대장이거든요. 네. 밤마다 삼겹살 구워 먹고. 네. 자, 밤마다 밤참 먹고. 네. 네. 밤에 잠 안 자고 막 이 뭐 딱 암 걸릴 수밖에 없게 살았어. 자.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 탁 하고 이제 그냥 삼겹살 끊고 하니까 그 세상에 혈압이 140에 110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0에 110이면 수축기 혈압도 높지만 확장기 혈압이 말입니다. 확장기 혈압이 80은 돼야 돼. 확장기 혈압이 80에서 올라가서 90 됐다 그러면 그거 심장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확장이 잘 된다는 말이요. 확장이 잘 안 된다는 말이요. 자, 확장기 혈압은 정상 80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확장이, 심장이 유연해서 확장을 잘 하면 80이야. 그런데 확장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자꾸 올라가, 응? 85, 88, 90, 94, 96, 100, 105, 108, 110.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확장기 혈압이. 그러면 확장기 혈압이 자꾸 올라간다면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한 상태가 굳어져서 그렇대요.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래서 세상에 140에 110, 120 이랬대. 그거는 상당한 고혈압이요. 확장기 혈압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예.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세상에 115에 117에 78. 쫙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혈압이 높을 때 이제 저렇게 혈압이 올라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혈압을 딱 낮춰주니까 이야 내가 혈압 걸린 이유를 알겠네. 왜?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삼겹살 처먹고 있던 걸 얼마나 걱정을 하시고 이때까지 기다리셨냐를 내가 알 수 있고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혈압 간단하게 고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임을 장현순 나에게 나타내려고 내가 혈압이 높았구나 라고 그러니까 내가 혈압을 이렇게 처리했으니 암도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면서 즐겨라.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너희가 암에 걸렸다. 고혈압에 걸렸다. 당뇨병에 걸렸다. 네. 이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흔해 빠진 들풀도 보호하시지만, 그렇죠? 우리 인간은 더 귀하게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강의를 여러분 또 한 번 들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들을 때마다 다시 새로울 테니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꼭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 이 강의를 다시 생각나게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시겠죠? 아, 이 두 자매가 노래 참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가사로 참 뜻이 깊은 좋은 가사로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 혼자 해도 좋고 둘이 같이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합창이에요. 합창. 저는 합창을 최고의 음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운 뭐예요? 악기가 없어. 그럼 거기는 악기들은 가사는 못하잖아. 그런데 우리 성대라는 이 악기는 가사 끄점 같이 내준다고.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노래를 쑥스럽더라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아시겠죠? 노래를 해보시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왜 넓어져요? 바로 내 뇌파가 알파파가 돼버려요.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집에 가시더라도 추석 좀 이번 추석에 노래 부르면서 한번 지내보세요. 예? 예, 그래서 노래 못하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라도 부르면서 노래를 좀 좋은 노래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세요. 가사도 외우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악령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서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그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찬송,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악령이 뇌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나의 뇌파를 하나님께 맡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